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천양시우 선생님의 제자들과 함께 연꽃 그리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슥슥삭삭 불길이 지나가자 싱그럽고 활짝 핀 연잎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조금 더 오래되고 조금 더 처지지만 뒤쪽에 있는 반꽃의 연잎을 그리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손이 너무 바쁘십니다.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데 보조하시느라 아주 바쁘십니다. 요거는 피기 전에 살짝 잎이 피기 전에 모습입니다. 그리고 줄기를 그려주십니다. 꽃잎도 슥슥 아주 활짝 핀 연시가 조금 보이는 꽃이 되었답니다. 옆에서 저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는 건좀덜 말랐을 때 바로바로 물기를 제거해 주어야 명암이 선명하게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 80%의 수분이 날아간 뒤 잎맥도 그려주시고 꽃수술도 그려주실 겁니다. 수분이 7, 80% 날아간 뒤 대점이나 맥을 그려주는 것이 그림이 제일 살아나고 예쁘게 잘 표현된다고 하십니다. 연시도 찍어주시고, 선생님이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강생 분들이 너무 많이 떠들어서 제가 음소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을 선생님께 들은 대로 제가 조금 부족하겠지만 한 겁니다. 인맥을 그려주니 퍼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납니다. 조금 말렸더니. 아주 예쁜 연잎과 꽃을 그려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